저 두 번째로 제가 이 건강보험 재정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건강보험 재정운영은 이제 제가 국민연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면 보험료 상한율을 8%로 이미 40년 전에 정해놨어요. 근데 40년 전에 획기적인 아닙니다. 이게 보험료를 8%를 제한한 게 사실은 외국에 보면 유럽은 보통 13% 15% 정도 상한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3% 15% 정도가 보험률이 되고 있고 옆에는 일본만 해도 13%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9%에서 10% 정도의 보험률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핵심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험료 상한율을 이제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재정 절감은 꾸준히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작년에도 한 2조 원 정도의 재정 절감을 해오셨고 그리고 보면 이 재정 절감이라는 건 좀 유동성이 많아서 안착적이지 못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부당 청구라든지 부정 수급을 적발해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소득 범주의 범위를 넓혀서 증수 범위 넓히다든지 이런 건 이제 했지만 이것이 사실은 경기의 문제도 있고 우리 코로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 절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보험료 상한율을 높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지원, 국가 재정 지원의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법률도 발의가 돼서 이것이 뭐 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소득, 그러니까 우리 징수 예상하게 몇 프로를 한다, 14%를 한다, 이런 거는요, 지금 징수는 은반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은 가소 지원이 되거든요, 국가 재정이. 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재원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이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보험률 관련된 문제는 표에서 보면 잠깐 보험률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그 재정적 절감도 반영하고 그리고 보험률 우리가 이제 상한율을 높이게 되면은 26년에는 8%에 도달하거든요. 지금 6.9%인데 그러면 26년부터 적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자를 발생하지 않으려면 상한율을 지금 반드시 인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가 필요한 거니까 저희 국회에서도 노력해야 하고 특히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우리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률을 인상하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주무 상임위원회도 여야가 구분 없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험료율 부분은 이제 3 내지 8% 조항은 말씀하신 대로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될 때 설정이 된 이 보험료율의 구간입니다. 3 내지 8%는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여러 개 보험 조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험 조합마다 보험료율이 달리 설정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한없이 퍼뜨릴 수는 없으니까 최소 3% 최대 8%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그 보험 조합 간의 보험료 부과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2000년에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가 돼서 공단이 출범한 뒤에도 새로 제정된 건강보험법에도 그 조항이 그대로 인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 조합 간의 보험료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한 제도이지 보험료 자체 한도를 이 고령화와 대비해서 이거를 맞추는 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그 개념이었거든요. 이제 아마 2026년 정도가 되면 이 보험료 상한이 8%를 넘어갈 것으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보험료 상한선을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을 명료화하게 하는 것은 건보의 재정 안정성과 건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제도이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법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계십니다. 이 결실을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예,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혜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